5장의 안보와 세계 질서. 통제 불가능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과 출시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아니다. AI 연구가 그저 선순환 연구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 컴퓨터 러셀. 유세리라 안보는 조직화된 사회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였다. 어느 시대는 안보를 중시하는 사회는 더 빠르게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방비 태세를 가졌다. 혁신의 산물 중에서 성격과 혈자, 건설, 방어용 기술, 안보. 전쟁에서 강력한 군사력이 증강할 때마다 자국과 상대의 군사력을 분석해서 분쟁 발발 시 어느 쪽이 승리할 확률이 높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그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하지만 21세기 들어서 전략적인 평가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 분수력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1900년대 초 유럽 강대들은 우월한 경제력, 선구적인 과학자와 지식인 자국의 국제적 사명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그런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기술적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현대식 군대를 만들었다. 징병제로 대병력을 규합하고 열차 운송이 가능한 군수품을 비축하고 기관총으로 대표되는 고속화기를 생산했다. 결국 저마다 애초에 전쟁을 벌인 목적과 상관없는 결과를 추구하다. 한 세대가 파괴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새 제국이 붕괴했다. 성전국도 국력이 심한 타격을 입어서 수십 년간 회복하지 못했고 국제사회의 위상이 영구히 격화되었다. 그런 참변을 겪은 후에 강대국들이 무기 개발에 많은 관심과 인력을 자원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현대전략의 복잡한 세법이 더욱 복잡해졌을 뿐이다. 원자 폭탄의 아버지 중에서 한 명인 물리학자로부터 오펜하이머는 뉴욕시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진행된 사상 최초의 핵무기 실험을 참관한 후에 칼라우제비치의 전략적인 금은이 아니라 힌두교 경전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로 소회를 밝혔다. 이제 나는 죽음이여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이 말은 냉전 시대의 중요한 모순을 예고하였다. 그 모순이란 당대 최강의 무기를 결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극단적인 파괴력 때문에 생존이 백척간두에 몰린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은 냉전 시대 내내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 전략상 큰 진전이 없었다. 강대국들은 기술적으로 발전한 군대를 보유하고 지역적 세계적으로 동맹을 구축했지만 그 막강한 힘을 상호간에는 물론이고 더 열악한 무기를 보유한 약속이나 무장단체와 충돌할 때도 사용할 수 없었다. 사이버전과 AI의 시대. 냉전 후에 현대는 강대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가 사이버 무기로 전략을 강화했다. 사이버 무기는 그 존재와 사용 여부를 은폐하고 부인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정부, 유포, 저포, 파괴, 공자, 무한경계를 할 수 있다. AI의 시대에는 가뜩이나 복잡한 현대 전략의 셈법이 인간의 구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어쩌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복잡해질 수가 있다. AI가 상대국이 의도하거나 인지하지도 못한 행동 패턴까지 식별해서 대응 수단을 추천할 것이다. 어떤 강대국도 안보에서 AI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의 해법은 체념도 무장해제도 아니다. 핵, 사이버, AI 개선은 엄연히 존재한다. 이 방에서 발전과 경쟁이 지속되며 일어나는 변화로 인해서 안보에 관한 기존의 인식이 재검토될 것이다. 핵무기와 억제. 과거에는 신무기가 등장하면 당연히 군대에 도입하고 전력가들이 그 무기를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덕터내를 수립했다. 하지만 핵무기가 등장한 후에 그런 연결고리가 끊겼다. 지금까지 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는 1945년에 미국의 태평양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소극기 종식하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 즉시 역사의 전환점이 만들어졌다. 당대의 어떤 무기와도 비교가 안 되는 위력을 자랑하는 핵무기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이 무시무시한 살상무기가 어떤 원칙이나 독트린에 의해서든 전략의 전통적인 요소들과 연결될 수가 있는가? 지금까지의 답은 모호하거나 부정적이었다. 미군 잠시 핵을 독점했던 시기나 한동안 월등한 핵무기 발사 체계를 보유했던 시기에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제 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가능케하는 전략적인 독도리나 도덕 원칙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신에 냉전시대의 핵전력의 최우선 목표는 억지였다. 즉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상대국이 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 아무리 위협이 허세라고 해도 상대국이 진심으로 보이기만 한다면 상대가 무시해야 하는 진심어린 위협보다 억지력이 강하다. 이런 모습이 있음에도 핵무기는 세계 질서의 기본 개념으로 편협이 되어졌다. 냉전 시대에도 패권국이 핵전력 증강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썼지만 오히려 그들의 핵무기는 통상적인 전략을 수행하는 수단에서 점점 벌어졌다. 한국전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소련과 미국뿐이었고 미국은 핵무기의 부량도 발사 기술도 소련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은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소련과 연합한 비핵국가인 중국과 북한의 군대에 맞서 핵전쟁을 일으켰을 때 생길 불확실한 결과나 윤리적인 지탄을 감수하기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 시의 전투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쪽으로 택함으로써 핵 사용을 자제했다. 이후로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핵 보유국의 비핵국가 충돌할 때는 설사 패배하는 이때라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력이 없진 않았다. 대일항 보복이라는 1950년대의 독트린 하에서 미국은 핵 공격과 재래식 공격을 막론하고 자국에 가해지는 일체의 공격에 전면적인 핵 공격을 보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은 사선 분쟁마저도 지구를 멸망시킬 전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독트린은 심리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지지받기 어려웠고 항상 협화를 발휘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미국은 세계 곳곳에 무기를 배치하고 3번 발사체계를 구축해서 적국의 선제 기습 공격 시에 개멸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사전에 일단 가동하기만 하면 이후에는 인간의 개입 없이 핵 공격을 탐지하고 요격 명령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한다. 적정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기계에 위임하는 반자동 전쟁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구상한 것이다. 정보학계의 전략 전문가들은 방어 체계 없이 핵 공격에만 의존하는 방침이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색한 것은 이런 상으로는 핵 교착 상황에서도 외교를 가능케 함으로써 적어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오해를 바로잡을 기회를 만들어내므로써 정책 결정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어 체계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양 진영에서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그 체계를 뚫는 무기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기만 했다. 군비 통제. 억제의 목적은 핵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군비 통제의 목적은 무기를 제한하거나 폐기함으로써 핵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확산이라는 개념이 동반된다. 비확산은 은밀한 조약, 기술적인 보호, 각종 규제를 토대로 핵무기와 그 생산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기존 보유국 외의 국가로 확산되지 않게 막는 행위이다. 핵무기로 내세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며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에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던 미국과 소련은 외교로 해온 억 경쟁을 억제할 길을 모색했다. 양국의 전력이 계속 증가하고 중국, 영국, 프랑스의 전력까지 억제의 방정식에 끼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은 상호 교섭으로 더 실질적인 군비 통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은 여전히 서로를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려 하면서도 군비 통제 협상을 통해서 세력 균형의 방정식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를 만들었다. 이런 움직임은 양국이 서로 단속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핵 확산을 막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핵무기는 정책 결정자들이 서로 밀접한 연결된 두 가지 영구적인 난제를 제기했다. 우월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열등성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그러고 핵무기 불사용의 영구적인 원칙이 되지는 않았다. 핵무기 불사용은 계속해서 후세대 지도자들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해서 최강 무기의 전략과 배치를 현명히 조율함으로써 꾸준히 달성해야 하는 상태다.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새롭게 핵전력을 확보하려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독트린도 다르고 고의적인 민간인 살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서 그첫 번째 요소는 사이버 분쟁이다. 디지털 시대의 분쟁은 자그러한 국가의 정치력은 군사력, 전략적인 역량,
즉 직접적 타격으로든 간접적 위협으로든 다른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힘의 방정식에 근거한 평형 상태는 항구적이지 않고 저절로 유지되지가 않는다. 평형은 힘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것의 정당한 사용 범위에 관한 합의가 있을 때만 지속이 된다. 우리 시대는 그 셈법이 더욱 추상화되었다. 이 변화의 요인 중에 하나인 사이버 무기는 군대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무기로서 지위가 모호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그 무기의 존재나 실제 성능을 은폐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진할 수도 있다. 물리적인 공간에 존재하는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배치의 여부를 파악하고 전력을 대략적으로나마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무기의 위력은 불투명성에서 나온다. 불투명성에서 나온다. 사이버 테러는 가부하로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해킹된 스톡스넷 사태는 지금까지 어떤 국가도 자국의 공작으로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는 비교적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고 윤리적인 원칙에 따라 군인과 군사 시설면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사이버 무기는 컴퓨터와 통신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민간 시스템까지 타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이버 무기의 특성 때문에 사이버 군비 통제는 정의하거나 실행하기가 어렵다. 여기에 용어와 개념의 모호성까지 더해지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침투, 온라인, 흑색 선전, 정보전이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관찰자에 의해 사이버전, 사이버 공격으로 때로는 전쟁 행위로 불린다. 하지만 이런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고 일관성 없이 쓰이기도 한다. 사이버.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모습은 사이버 디지털 역량이 커지면 취약성도 커진다는 이점이다. 취약성. 사이버 전력 확보와 공작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고 은폐하거나 부인하기도 쉽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어용 조직을 이용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격은 그 속도와 모호성 때문에 공격자가 유리하고 그래서 선제 조치로 공격을 방지하는 적극 방어와 전진 방어라는 개념이 부상했다. 강력한 사이버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억제할지 정하고 그 성공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크게 성공한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종류의 무력 충돌보다 낮은 수위에서 발생했다.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을 막론하고 사이버 영역의 강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영역이나 전력이나 행위를 완전히 공개한 적이 없다. AI와 급변하는 안보 지형. 핵무기 파괴력과 사이버 무기의 모호성에 더해서 이전 장들의 논한 인공지능의 원리들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안보 역량이 속속 추가되고 있다. 군대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비인간적인 논리가 도입되면 전력이 바뀔 것이다. AI의 전략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비인간적인 논리를 토대로 계산 불가성을 만든다. 전쟁은 원래도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성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AI가 도입되면서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이다. 장래의 분쟁에서는 적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적인 행동을 구사했다. 그런데 알고리즘은 제게 주어진 명령과 목적만 알 뿐. 전의도 의심도 없다. AI는 그때그때 인식되는 상황에 맞춰서 대응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두 AI 무기 시스템이 맞붙는다면 어느 쪽도 그 대결의 결과나 부수적인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AI 시대도 강력한 방어력이 안보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으로 AI 시대에도 강력한 방어력이 안보의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AI의 머신러닝은 기존 무기의 전력을 확대할 것이고 만일 두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한 국가의 AI가 군용기를 조종하면서 독자적으로 목표물을 정하고 공격할 수 있다면 상대국의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달라지고 더큰 무기를 사용하려는 의향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AI는 회의 정보 유포를 포함해서 정보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작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핵무기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금지 조약이 있고 억지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었지만 AI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AI가 점점 더 발전하고 확산되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교제책이 존재하지 않으니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더 우월한 지위를 점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사이버 세계의 세력 기능과 AI 억제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가장 획기적이고 예측 그 불가능한 효과는 AI와 인공지능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난다.
AI 기반 무기와 방어 체계로 전략을 전환하면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의 패러다임에서 강력한 분석 능력을 발휘하는 지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게 되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철학적 문제일지 모른다. 전략의 여러 요소가 AI만 접근할 수 있는 개념과 분석의 영역에서 작용하면 인간은 그 원리를, 그 파급력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AI 관리 이상의 쟁점은 지능적인 시스템들이 실전에서 맞대결을 펼치기 전에 진지하게 따져야 한다. AI 강국들은 합의하여 상호 교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 교제책을 마련하기에는 AI 역동성 때문에 쉽지도 않다. AI 역동성 때문에 AI와 사이버 전력은 제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립하기 어렵고 확산 저지도 어렵다. 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침입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방위 활동을 포함해서 다수의 비살상 활동을 필연적으로 AI 알고리즘에 위임할 것이다. 가장 극단적인 방법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시스템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AI 기반 방어 시스템보다 더 많은 고민을 일으키는 전략은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모를 지정하고 공격하는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이다. 자율 시스템은 인간이 수동으로 관리하는 온더루프 시스템과 특별한 행동에만 인간의 승인이 요구되는 인더루프 시스템으로 나눈다. 상호 합의되고 관측 및 검증이 가능한 교제책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국 후자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어서 국경을 방어나 적을 상대로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는 등 모든 전략 수행과 목적 달성에 동원되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할 것이다. AI는 선제 조치나 조급한 대응이 분쟁으로 격화할 가능성을 키운다. 적대국이 자동화 전략을 개발 초기라고 의심하는 국가는 선제적인 행동에 나설 수가 있다. 우리가 이상의 쟁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AI가 등장으로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고민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정의하기 위해서이다. 민간과 군사 기술의 개선의 영향은 전통적으로 군사와 민간의 영역은 기술적인 특수성, 중앙 집중 관리, 소가의 규모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되었다. 역사를 보면 군대와 민간에서 모두 사용된 기술이 많다. AI가 이 패러다임을 깨뜨린다. AI는 분명히 군민 향용이며 쉽게 확산이 된다. AI 기반 무기는 디지털 지역점을 파고드는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유례 없이 신속한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공개 소식 시장에서 소위 컨트 투자사들이 최고의 인간 트레이더보다도 빠르게 시장 결정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AI 알고리즘의 위력을 인지했다. 그래서 주식 매매 활동 중에서 일부 권한을 알고리즘에 위임했다. 검증기에 수도 그래봤자 수익률을 곤두박질 뿐 인명 피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전략의 영역에서는 단기 급락과 유사한 실수가 대참사를 야기할 수가 있다. 야기할 수가 있다. 핵 시대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인류가 개발한 기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독재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핵무기 통제는 반세기 걸쳐 시도했음에도 여전히 부분적인 성공만 거뒀을 뿐이다. AI를 통제하기 위해서 전략가들은 국제 관계에서 통용되는 책임감 있는 외교 행위에 AI를 어떻게 편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 제안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전략에 따라서 전력 제한을 의무화하는 것이 분명한 출발점이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인간이 수행하는 전쟁 행위의 정밀성, 효율성, 살상력 키우는 AI 기반 무기와 자율적으로 살상 행위를 결정하는 AI 무기를 구분했다. 19세기, 20세기 많은 나라가 특정한 형태의 전쟁 행위 예를 들면 화학무기 사용과 과도한 민간이 타격을 점진적으로 제한했다. 요번에 AI 관련된 무기 기술이 제기하는 딜레마는 이렇다. 국가가 생존하고 상업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추격적인 연구 개발이 필수이다. 하지만 AI 기술은 기본적으로 확산력이 강해서 현재로서는 각국이 개념적인 차원에서도 저것을 제한하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시대의 오래된 경쟁 기술 강국들은 핵무기가 등장했을 때처럼 지금 전략의 대전환이 임박했고 그 변화가 다방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세계 질서의 모순은 모든 국가가 당연하게도 국방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AI 시대에 우리는 오래된 전략적인 논리를 수정해야 한다. 인간 의사결정보다도 빠르게 작동하는 AI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 시대의 지도자는 재래시 핵사이버 AR을 총망라하는 전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첫째, 냉전 시대의 선임자들이 그랬듯이 경쟁이나 적대 관계에서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전쟁을 원치 않는지 주기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야 한다. 둘째로, 핵 전력을 둘러싸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난제들이 전략적, 기술적, 도덕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인정하고 다시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사이버 AI 강국은 자국의 독트린과 한계선을 확립하고 경쟁국의 독트린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을 찾아야 한다. 넷째로, 핵 보유국은 자국의 지휘 통제 체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을 철저히 실사해야 한다. 다섯째, 각국 특히 기술 강국들은 긴장이 고조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서 의사결정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체계적인 방안을 합의하에 만들어야 한다. 여섯째, AI 강국들은 군사용 AI의 지속적인 확산을 제한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외교와 무력 위협에 기초한 확산 방지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AI 기술이 군민 향용인 만큼 우리는 항상 연구 개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동시에 그 한계도 알아야 한다. 한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인류의 생존을 고려한 윤리적 판단이 버티고 있어야 한다.